네, 우리 위즈덤 칼리지에서 박세익 전무님 꼭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멋진 분이죠. 네, 팬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아, 그리고 삼성증권 화이팅 뭐 이런 댓글 많이 올라오는데요. 큰일 납니다. 삼성 자산운용입니다. 네. 그러네. 네. 삼성 자산운용의 김도행 팀장님이에요. 예. 삼성증권 이러시 물론 이제 거기도 다 좋은 회사입니다만 아, 어쨌든 오늘 저 행사하신 건인 아, 삼성 자산운용 김도행 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그러면 아, 멋진 분과 함께 멋진 투자 전략 한번 꾸려보겠습니다. 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우리 대신증권의 이경민 투자 전략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네. 여의도 미스터 스마일이라고 네. 아, 소문이 난. 아, 오늘은 그래도 웃을 수 있어서. 아, 그렇습니까? 네. 아, 맞아. 지난번에 네. 분위기 너무 안 좋아서. 그렇죠. 오늘은 2% 넘게 올라서 네. 다행입니다. 아, 그리고 원래 염색을 아마 하셨었다가 요즘 이제 안 하시는가 봐요. 아니요, 숨기고 다니다가 오늘은 좀 머리를 내려가지고 네. 너무 많이 드러나가지고 저 어쩔 걸 모르겠어. 아, 근데 너무 멋있어요. 아, 네, 아니. 약간 아, 나 진짜 저런 머리가 너무 멋있어. 이거 어떻게 숨길 수가 있죠, 이게? 아, 이게 올백을 하면은 아.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아, 오늘은 좀 내려갔더니. 멋있다. 네. 아, 이렇게 백발이. 숏머리가 멋있는 사람이 몇 명 없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조지 클루니, 아, 닥터 스트레인지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와, 진짜 멋있다. 자, 우리 이경민 팀장님과 함께 네. 오늘은 투자 전략을 멋지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최근 시장은 뭐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신지 아, 많은 일단은, 분들이 얘기는 하십니다만. 네, 제가 2주 전에 딱 2주 전에 나왔더라고요. 그때 말씀드렸던 게 더 흔들릴 수도 있고. 2000 언더슈팅이 나올 수도 있는데 약 2주 정도는 모아간다는 생각을 하고 네. 흔들릴 때마다 비중을 늘리자 그러다가 뭐 언더슈팅이 나와서 코스피가 2600이 깨지게 된다면 좀 많이 사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 시점이 지나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물어보신 것 중에 하나가 네. 언더슈팅이 왜 나왔고 왜 이경민 팀장이 말했던 것보다 시장이 더 불안했나 불안했나라는 것들을 물어보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A 때문에 이렇게 빠졌습니다.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아, 뭐 하나를 집기가? 집기가, 네. 네. 예를 들면은, 초반에는,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그러죠. 75p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들을 하면서 시장이 밀렸다면, 5월 FOMC가 끝나고, 그리고 물가도 꺾이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더 빠졌거든요. 네. 그럼 왜 더 빠졌을까? 그러면 또 언론 기사들을 보면은 또 그런 얘기들이 대부분이에요. 또 금리 인상이 더 지속될 거다. 더 강해질 네. 거라는 걱정 때문에 시장이 폭락을 했다라고 하는데, 돌아가서 보면은 채권금리 더 떨어졌거든요. 채권금리는. 그리고 달러도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았고, 증시가 굉장히 과격하게 반응을 했는데, 그랬던 이유는, 그동안에는 통화 정책이 부담스러웠다면 지금은 또다시 전선이 조금 이동을 해서 경기 침체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채권 금리 빠지고 달러는 강해지고 주식 시장은 폭락을 하고 네. 이런 것들을 본다면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면 악재를 계속적으로 찾아다니는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새로 나온 악재 반영하기 바쁜 시장. 네. 그리고 기존의 악재가 있었다 하더라도 네. 다시금 끌어당겨가지고 반영을 하는 시장.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가능한가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이럴 때마다 꺼내드는 카드가 있는데 조지 소로스라는 투자자가 말한 재기성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많은 투자자들이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떤 정상 범위를 넘어가는 시점에서 빠르게 정상 범위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한쪽 방향성으로 계속 과격하게 움직인다. 어떻게 보면은 파지티브 피드백, 네거티브 피드백. 그러니까 악순환, 선순환이 만들어지면서 네. 과열, 침체가 만들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주가가 있다고 한다면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기보다는 네. 이렇게 크게 움직였다가 이렇게 급락을 했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는 거죠. 네. 그런 그림들이 이번에는 좀 언더슈팅으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들을 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나올 만큼 다 나왔다. 그래서 최근에도 시장이 코스피 2500선대로 떨어졌을 때도 저는 제 뷰 2600선대에서 비중 확대, 2600 이하에서는 좀 적극적인 비중 확대 전략 변하지 않고 네. 멀지 않은 시점에 턴어라운드 하고 코스피가 아마 2, 3개월 뒤에는 2800선대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긍정적인 뷰의 근거는 뭡니까? 일단은 안도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도렐리. 안도렐리.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통화 정책을 보면은
자이언트 스텝을 말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딱 한 명 있습니다. 블라드 하시는 거예요? 네, 블러드. 블러드 총재 한 명밖에 없고요. 네. 3.5%. 그러니까 연말까지 금리가 3% 이상을 가야 된다고 말한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블러드 연준 총재. 근데 시장은 이거를 선반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장의 심리가 이제 물가도 진정되고 그런다고 한다고 본다면 어느 쪽으로 할까요? 더 매파적으로 할까요? 아니면 시장이 더 우리가 생각했던 게 너무 과격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까요? 저는 후자 쪽. 네. 지금 이미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6월달 FMC랑 7월달 FMC 때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80% 이상으로 올라오고 있고 75BP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가능성은 10%대로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되기 시작했고 자 그리고 경기 침체 시그널이라고 한다면은 보여지는 게 있을까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1분기 미국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을 했기 때문에 많이들 걱정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들은 다른 변수들은 괜찮았는데 수출이 되게 좀 부진해서 그렇게 나왔던 거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아직까지 경기 침체 시그널을 보기는 좀 어렵다. 특히 제가 앞으로는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밤이죠. 소비자 신뢰 지수 나올 거고 다음 주에는 중국 GDP 중국 실물 지표들, 소매 판매랑 산업 생산 투자 지표, 그리고 17일 날에는 미국 실물 지표들, 소매 판매랑 산업 생산이 나올 텐데 아마도 중국 소비를 빼고는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경기 침체를 걱정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침체를까지 걱정을 했는데 그 정도는 아닌가 보다라고 해서 심리가 좀 안정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일단은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 그리고 경기에 대한 불안감 이것들이 과격하게 움직였던 재기성으로 따라서 좀 평균이나 정상 범위를 크게 벗어났던 게 정상화되면서 시장은 반등 시도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시장을 이렇게 쫙 끌어올릴 만큼 힘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떨어진 게 워낙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보다는 조금 이게 약간 올라서는 정도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졌다는 범위를 좀 봐야 되는데요. 네. 코스피가 2021년 6월 달에 고점을 찍고 최근 2550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그 기간 동안에 떨어진 폭에 대한 되돌림 과정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뭐 올해 연초부터 떨어진 폭에 대한 되돌림도 상당한 부분들을 회복할 수 있겠지만 네.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저는 2800선 때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800포인트 정도 떨어졌으니까 네. 3분의 1 정도 반등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정도로 거예요.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사실 그 책 읽긴 읽었는데 뭐 그 책은 사실 그 모멘텀 그 전략을 네. 이제 그 이론을 세워주는 것 같더라고요. 네. 한마디로 좀 확실히 한번 갈 때는 좀 오버슈팅이 있고 네, 맞습니다. 내려갈 때는 언더슈팅이 있는데 네, 네. 어쨌든 지금은 좀 언더슈팅이 좀 심하다고 네, 판단을 하시는 맞습니다. 건가요? 판단을 하고 정상 범위로 돌아올 텐데 정상 범위로 돌아온다고 본다면 박스권 상단이라고 할 수 있는 2750선 정도가 되겠죠. 1차적으로는. 그런데 여기서 플러스 알파를 줄 수 있는 변수가 뭔가를 본다면 저는 중국일 것 같아요. 지금 중국이 봉쇄 조치를 계속적으로 이어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죠. 네. 그리고 소비는 충격을 받을 겁니다. 다음 주에 확인할 소매 판매 지표도 전년 대비 마이너스 6%가 예상되고 있어요. 소비는 굉장히 안 좋을 텐데 산업 생산은 그래도 플러스권을 유지할 거고요. 네. 그리고 투자 지표도 플러스권을 유지할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시장이 걱정했던 건 그러니까 중국이 봉쇄 조치가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시장이 걱정했던 것을 되돌아서 본다면 중국 경기가 안 좋아진다, 교역이 망가진다, 병목 현상, 공급망이 계속적으로 불안하다,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 걱정까지 샀던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까지 당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분명히 봉쇄 조치로 인해서 내수 충격은 소비 충격은 불가피하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동안에 걱정을 했던 글로벌 경기에 대한 굉장히 불안 요인들이 될 때까지 흘러가는 데까지 당분간은 보여주지 않을 거다. 일단은 그렇게 보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PMI입니다. 중국 PMI를 보면은 서비스업 PMI는 급락을 했거든요. 근데 제조 PMI는 예상 수준 범위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걱정을 했는데 서비스업 이렇게 소비 중국 내수 소비 쪽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런데 네. 우리가 걱정했던 글로벌 경기까지 안 좋게 만들 거다라는 연결고리가 올 수 있는 제조업 지표는 생각보다는 어느 정도 예상했던 범위 수준으로 나왔고. 네. 수출 데이터, 수입 데이터도 예상보단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경제 지표를 보면은 우리가 이만큼 걱정을 했는데 그거보단 낫다라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교역이라든지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 교역량, 그러니까 중국 8대 항구에서의 컨테이너 철량을 보면은 네. 반등을 했어요. 아, 바닥 찍었다는 얘기예요? 네, 바닥 찍고 플러스 반전을 했거든요. 이게 얼마나 연속성이 있을지를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 많은 분들이 너무나도 걱정했던 변수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라는 것들이 통화정, 미국 통화정책, 그리고 경기, 그리고 중국 쪽에서도 같이 들어가주게 된다면 저는 이런 것들이 믹스되는 구간이 한 2분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분기 중반 정도까지 네. 그 정도까지 올라갈 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2800선대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혹시 만약에 시장을 좀 불안하게 할 만한 요소가 있다면 그래도 한번 좀 체크해보면 우리가 좀 안심이 좀 되잖아요. 불안한 요인이라고 본다면 별로 없나요? 저는 웬만큼은 다 반영된 것 같다. 된 것 같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까지 반영을 했다고 본다면 나올 만큼 다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만약에 기존의 변수들이 계속적으로 좀 시장에 툭툭 건드리기만 한다, 건드려준다면 그거는 출렁이는 변수지 지금처럼 다시 2500선 밑 들어 가는 그림은 좀 가능성이 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또 그 재귀성 이론을 보면은 네. 또 사실 그 사람이 말하는 게 펀더멘털이 가격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네. 가격이 펀더멘털로 움직인다 맞습니다. 이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네, 네. 사실 모멘텀 계속 좀 내려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로 펀더멘털도 좀 약화돼 가지고 계속 떨어질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요? 아, 너무나도 핵심을 찔러 주셨는데. 아유, 고맙습니다. 네. 우리. 그래서 네. 제가 안도렐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네.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2분기, 3분기를 지나고 4분기 지나고 내년을 바라볼 때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이 모멘텀이 둔화되는 그림들, 이 안에서 금리는 레벨은 더 올라가는 그림들, 이런 그림들에 의해서 향후 경기 흐름들이 어디까지 갈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연준이 얘기했던 연착륙이라고 본다면 시장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림을 보여줄 텐데 경착륙 또는 지금은 아직은 아니라고 하지만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조금씩이라도 높아지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지게 된다면 시장은 좀 더 힘들어질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일단은 지금 코스피 2600선을 회복하긴 했지만 2800이라고 한다면 네. 지수로도 10% 정도의 레벨은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정도 레벨이라고 하면 한번 매매 기회로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로서 포착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지금은 비중 확대 전략 말씀드리고 네. 있습니다. 2800 이후의 상황은 그냥 그때 가서 다시 봐야 됩니까? 아니면 800 찍고 아마 다시 밑으로 800 찍고 좀 800 찍고 좀 꺾일 수 있으니까 네. 제가 생각하는 것은 2800 이상, 2850 이상으로 간다면 조금은 현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현금 비중을 늘리고 포트폴리오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방어주, 네. 배당주 이쪽으로 비중을 늘려가신다면 좀 낫지 않을까. 그리고 네. 그 다음 스텝을 좀 더 고민하면서 좀 더 방어적으로 갈지 아니면은 네. 다시금 매수 포인트를 잡아갈지를 좀 고민해보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뭐 대충 듣기로는 그 아직 하락장이 맞는데 일단 그 베어마켓 랠리가 한번 올 수가 있는 거고 네. 2800 후에는 그러면은 다시 그 비아가 올 가능성이 꽤 있다라는 겁니까? 네, 어떤가요?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된다. 아직까지 저희가 네. 지금 하반기 전망을 하고 있는데 내년 뷰에 대해서는 많은 그러니까 내년 뷰를 정하려면은 베어마켓 랠리 이후 좀 하락 추세 그 다음에 스텝을 봐야 되는데 그 스텝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도 좀 논의 과정이라서 아마 8월, 9월 2800선대 오면은 그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만약에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신 그 그림으로 간다고 한다면 네. 어떤 저 지표라든지 어떤 시그널들이 나오면 아 이거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가는구나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까? 아 일단은 네. 다음 주에 발표되는 실물 지표들을 확인한 뒤에 네. 그러니까 좋게 나온다고 해서 좋다, 나쁘게 나와서 나쁘다라고 요즘 말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좋게 나오면 또 이상하게 가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해석하는 데에 따라서 네. 시장이 계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지금 레벨이나 투자 심리를 봤을 때는 더 떨어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좀 어느 정도의 제 자신감, 컨벡션은 네. 있다라고 보는데 다음 주에 월요일 날 중국 실물 지표가 발표되고 화요일 날 미국 실물 지표가 발표되는데 그 결과에 따른 해석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직까지는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걱정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완전히 낮아진 상태라서 이거를 건드리지 않는 상황에서 경기가 괜찮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더 올라가는 그림을 만들어줄 거고 그리고 이제 5월 말이 되겠죠. 5월 말이 되면 또 많은 지표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네. 특히 PCE 물가지수, 미국 PCE 물가지수가 미국 PCE 물가 네네. 네. 그게 또 꺾인다면
아마 조금은 아 그래 물가는 정점을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은 좀 진정되고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은 좀 내려가는 그런 그림을 조금 더 이어가는 하나하나 퍼즐을 맞춰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6월 초가 되면 또 뭐 고용 지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안도랠리긴 하지만. 옛날처럼 네. 실적이 좋으니까 펀더멘탈이 좋으니까 쭉쭉 뻗어나가는 장세보다는 확인하고 출렁이든지 아니면 더 올라가든지 또 한 단계 올라갔다가 확인하고 출렁이든지 올라가든지 이런 흐름들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국내 변수로 따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네.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외국인이 순매수 했지 않습니까? 네. 환율이죠. 아, 환율. 네. 환율 변수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원달러 환율이 여기서 더 올라가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지금 1290원까지 갔었죠. 네. 네. 장중에 거기까지 갔다가 다시 지금 꺾이는 모습들인데 제가 저번 주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 날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작성했던 자료 중에 하나가 다이버전스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매매 패턴에 좀 주목하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좀 내부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외국인 매매 패턴에서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그림이 뭐냐면은 요 바 차트는 외국인 1일 순매수를 10일 평균한 거고요. 빨간색 선은 20일 평균한 겁니다. 파란색 위에 파란색은 코스피 밑에 파란색은 원달러 환율인데 코스피는 네, 더 떨어졌고 원달러 환율 더 올라갔는데 외국인의 평균 순매수 규모는 줄어들고 있었 아 순매도 규모는 줄어들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이런 변화가 있었을까? 뭐 많이 팔아서 그렇기도 하고 뭐 어떻게 보면은 원달러 환율 고점권이니까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3월 중순을 기점으로 확 변한 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원달러 환율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바뀌었는데. 자 그러면은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조금만 말씀드려볼게요. 위에 그림은 네. 파란색이 달러화 지수고요. 회색이 원달러 환율입니다. 달러 인덱스보다 원달러 환율이 더 올라간다. 예를 들어서 달러 인덱스가 1% 올라갈 때 원달러 환율이 1.2% 올라간다. 그러면 0.2%포인트만큼 달러가 약한 거죠. 더 달러보다도 더 원화가 약한 거예요. 그래서 3월 중순 이전을 보면은 달러는 밑에 있고 원달러율은 위에 있습니다. 그게 왜 뭐냐면은 달러보다 달러보다도 원화가 더 약한 흐름을 계속 이어갔다는 거예요. 3월 중순까지. 그때를 되돌아 생각을 해보시면은 미국 금리 인상 이슈도 있었고 유동성 흡수 거기다가 실적 불안 뭐 여러 가지들이 있었어요. 4분기 실적을 확인하면서 한국 실적 되게 안 좋다 막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우선 3월 중순 이후부터 또 보면은 파란색이 위에 있고 회색이 밑에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달러는 1% 올랐는데 원달러는 0.8%밖에 안 오르면서 네. 덜 오르면서 달러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강하다라는 시그널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래서 3월 중순을 기점으로 원달러율도 오르고 달러도 올랐는데 외국인 매도 규모는 점점 줄어들다가 오늘 원달러율이 꺾이니까 순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 지금은 통화정책에 대한 부담이 좀 진정된다거나 아니면은 경기에 대한 불안 심리가 진정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후퇴를 하게 된다면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좀 살아나게 된다면 저는 원달러 환율이 꺾이고 외국인 순매수도 조금씩 유입되면서 네. 좀 시장 흐름을 잡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위쪽으로. 제가 참 이해 안 되는 건 네. 외국인들이 1200원에서 1220원 되면 다 도망가요. 네. 근데 1290원에 1270원 됐다고 막 들어와요. 어차피 1220원보다 1270원이 훨씬 비싼 건데 네. 그러니까 그들은 방향이 확실히 중요한가 봐요. 그러니까 지금 금액이 얼마냐 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90원인데 1270원, 네. 60원, 50원대로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환 차이가 보잖아요. 환 차이가 확실하게 보이니까 사는 거죠. 아, 그 금액이 확실히 더 그러니까 절대 금액 얼마 놓고 가는 건 아니고 네. 그 방향을 보고 이제 베팅한다 이거죠. 네. 뭐 1290원에 들어오면 걔네들은 되게 싸게 들어왔다라고 그쵸.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네. 저평가됐기 때문에 저가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제 1280원에서 1290원 갈 때도 더 들어왔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닌가? 1290원까지 갔는데 설마 더 떨어지겠어? 이런 생각은 안 하나 모양이죠. 그런 생각도 있기 때문에 최근 네. 외국인 순매도가 시장은 불안하고 원달러 환율 더 불안했는데 네. 외국인 매도가 더 크게 나오지 않았던 거죠.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죠. 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라고 해서 모두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니까
일부 투자자, 외국인 투자들은 아, 이 정도면 다 왔어 라고 생각해서 적감해서 하는 투자자 세력도 있을 거고, 네. 일부는 아니야, 더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매도하는데, 1280원, 90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좀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재밌는 그림 중에 하나가 외국인 지분율이 보통은 시장이 떨어질 때는 지분율이 뭐 플랫하거나 좀 더 떨어지는 그림이지 않습니까? 특히 대형주가 떨어질 때. 근데 최근 보면은 4월 말에 29.8%였던 지분율이 최근 올라와서 30.2%까지 올라왔어요. 30% 넘었어요? 네, 다시 넘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표면적으로는 매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좀 매집을 하는 구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1월부터 4월까지 외국인이 한 12.5조 판 거예요. 네. 거의 뭐 역대급으로 팔았는데, 네. 근데 그 원인이 근데 뭐라고 보세요? 왜냐하면 이제 파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네. 왜 이렇게 많이 팔았을까 올해는? 일단은 취약하다,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 중에 신흥국 쪽에서 돈이 계속 빠져나갔어요. 대만도 엄청 팔았죠. 네. 처음 재밌는 거 말씀드리면 초반에는 한국을 엄청 팔았습니다. 처음에는 1월, 2월 막 엄청 팔았죠. 엄청 팔았죠. 네.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서 팔 만큼 팔고 이제 30% 지분율 30% 초반 가니까 그다음부터 대만을 엄청 팔았어요. 거의 한국의 두 배 이상을 팔았거든요. 네. 3월, 4월 가면서. 그래서 신흥 아시아 쪽에서의 매도 물량은 어느 정도 많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와중에 위안화가 약세를 가면서 시장은 좀 더 불안한 모습들을 보여줬고, 신흥국들은 미국이 금리 인상을 가속화하면은 못 버틸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뭐 보니까 한국 수출도 되게 견조하고 그런 그림들이 나오면서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많이 팔았고 싸잖아요 이제는. 네. 12개월 포워드 PER로 보면은 지금 9배 초반이고 확정 실적 기준 PBR로 보면은 1.02배까지 떨어졌었거든요. 네네. 1배까지 다 왔습니다. PBR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매도 실익이 없는 구간까지 내려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외국인이 수급상으로 볼 때 지금은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조금씩 좋아질 수 있는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800까지 가면 여기서 한 7, 8% 오르는 건데 네. 우리는 그거를 좀 더 많이 먹는 종목을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하면 되죠? 네. 아 바로 종목 들어가. 이제 제가 업종 종목. 네. 종목까지는 말씀드리긴 네. 좀 말 네. 어렵지만 네. 일단은 뭐 안도렐리 기술적 반등하면은 가장 생각 먼저 나는 게 뭐. 다들 아시다시피 싼 종목을 찾아야 되겠죠. 그런데 싼 것만 사다 보면은 좀 패착이 될 수 있는 게 지금은 유동성을 흡수하고 금리를 인상하는 국면이다 보니까 막연하게 싸니까 불안한 팩터들이 있는 것보다는 싸면서도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견조한 애들을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 밑에 있는 그림이 2022년, 그러니까 올해 연초 이후 코스피 대비 상대 수익률입니다. 얼마나 싼가를 보면 뭐 소프트웨어 가장 싸고요.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IT 가전, 반도체, 미디어 교육, 하드웨어, 건강 관리, 화장품 의류, 뭐 자동차 증권, 화학 정도까지 좀 싼 구간에 들어와 있다. 코스피가 10몇% 빠졌는데 그보다 더 싸다. 라고 볼 수 있는 업종들이에요. 근데 위에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위에 그림은 올해 이익 모멘텀, 매출액 증가율과 영업이익 증가율을 보여드리는 그림이 있는데, 이걸 보시면은 아까 그 업종이랑 한번 매칭을 해보면 미디어 교육, IT 가전, 반도체, 소프트웨어, IT 하드웨어, 자동차 정도까지가 싸면서도 이익 모멘텀이 좋은 업종들이에요. 보면은 전반적으로 IT 그리고 미디어 교육 이런 쪽들이 좀 포진해 있어서 지금은 좀 많이 빠지면서도 이익 모멘텀이 살아있는 IT, 미디어 교육, 뭐 자동차 정도까지 좀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미디어 IT 뭐 알 것 같은데 미디어 교육 그쪽은 드라마 제작사라든지 아니면은 엔터 쪽 오비저 스터디 뭐 이런 거 네네네 그런 쪽들이 좀 많이 포진해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중소형주를 사야 되냐 대형주를 사야 되냐. 저는 업종 대표주 대형주를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지금 보실 수 있는 그림은 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그림이 뭐냐면은 코스피 대비 코스닥 상대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저항대에서 꺾여서 상당한 부분은 좀 내려와야 되는 구간까지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빨간 선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저항이요. 저항. 이 정도까지 여기까지 왔으면 더 올라가기 어려운 가격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는 코스닥이 좀 강했던, 강했던 구간이고, 네. 네. 그리고 올해 작년 말, 올해 작년 말, 올해 초 계속적으로 저항을 받아왔던 구간까지 와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더 올라가기보다는 좀 꺾이면서 코스피가 좀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는 뭐냐면은 요 그림은 위에 그림이 뭐냐면은 가치주 대비 성장주 상대강도거든요. 네. 보시면은 채권 금리가 워낙 급반등을 하다 보니까 2010년 이후 저점까지 다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주가 그만큼 싸졌다라는 얘기거든요. 가치주보다. 그런 상황에서 자 그러면은 여기서 채권 금리가 더 올라가면 좀 문제가 생기겠죠. 네. 여기서 좀 가치주는 저 PBR고 저기 그 성장주는 고 PBR 말씀하신 거죠? 네, 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밑에 하나 그림 보여드리면 국고채 금리도 지금 저항대에 다 와 있다.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저항대에 와 있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거든요. 미국도 지금 1970년대 후반부터 형성된 하락 추세대 상단에 있어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채권 금리가 여기서 더 올라가기보다는 좀 슬로해지는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IT, 미디어 교육, 자동차 그 중에서도 업종 대표주, 그 중에서도 뭐 2차 전지라든지 인터넷 같이 어떻게 보면은 실적은 어느 정도 있는데 성장주로서 계속적으로 저평가받고 많이 밀려났던 업종들을 다시금 바라봐야 될 때다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 한마디로 그 IT 쪽이 성장은 계속 괜찮은데 네. 미국 그 IT 주들이 하루 떨어져가지고 네. 동달아 같이 떨어졌으니까 네. 이제 과대 낙폭했으니까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네, 말씀이시네요.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면은 성장주라고 하면서 왜 제약바이오는 뺐냐? 네. 라고 물어보시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위에 그림을 한번 좀 크게 보여주시면 제약바이오가 비싼 건 다 아실 거예요. PR이 비싼 건 다 아실 텐데 그러면은 PR이 높으면은 그만큼 성장이 담보되면서 확실하게 모멘텀을 보여줘야 되는데 중간 밑에 보시면 건강관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 그게 바이오인가요? 그게 제약바이오입니다. 건강관리. 네, 건강관리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게 중립이 어디 있습니까? 중립 좀 밑에. 통신 서비스 옆에. 네. 네. 통신 서비스 옆에 필수 소비재 옆에 있어요. 별볼일 없네요. 네. 네,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높은데 이익 모멘텀은 전통적인 방어주, 내수주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그렇게 강하지 못하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약업종, 제약 종목들 중에서 뭐 신약 개발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뭐 반짝반짝 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네, 전체적으로는 그 산업이 좋으니까 사십시오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모멘텀이 좀 약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아, 제가 참 바이오 좋아하거든요. 많이 말아 먹었거든요. 네. 네, 올해도 뭐 이렇게 썩 큰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말해요. 아, 언제까지 기다려? 자, 그리고 또 뭐 다른 업종도 있습니까? 요즘 일단은 네. 많은 분들이 아, 시장은 혹시 한국보다는 미국이에요? 미국보다는 한국이에요? 전 한국이요. 한국이에요 지금. 네, 네. 그렇게 밸류에이션이요? 네? 밸류에이션 때문에 아니면 밸류에이션 때문에도 그렇고 지금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변수들 중에 미국은 굉장히 불안했던 것들을 조금 회복하는 정도라고 볼 수 있겠는데 중국 쪽은 기대할 수 있는 게 있죠. 경기 부양 정책, 그리고 소비 쿠폰 뿌리는 것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제로 코로나 정책. 저는 한 지역에서 50명 확진자 50명 나온다 그래서 봉쇄 조치를 강화하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중국이요? 네. 그런데 학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돈은 계속적으로 뿌리고 유동성은 네.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상황에서 봉쇄 조치를 완화하는 지역마다 하는 게 소비 쿠폰을 굉장히 많이 뿌리는 거예요. 네, 네, 네. 소비가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소비 진작책을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 걸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이 조금씩 완화되게 된다면 아마도 인프라 투자라든지 그런 성장을 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펼쳐나가면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살려나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중국 증시도 더 빠지거나 더 흔들리기보다는 여기서 조금씩 반등 시도를 이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거기에 발맞춰서 한국 증시나 대만 증시도 조금은 같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조금은 미국보다는 신흥 아시아 한국 증시를 좀 반등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신기한 게 맨날 여기 오면은 이제 한국 경제 말은 거의 없고 맨날 미국 거 중국 경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한국 경제는 어떻게 보세요? 네? 한국 경제는 어떻게 보세요? 한국 경제는 왜냐면 진짜 되게 신기해요. 오면은 맞아요. 맨날 미국 거 중국 얘기만 나오면 왜냐면 한국 기업들 탑 그러니까 시가총액 20개 업종 중에서
해외 비중이 높은 글로벌 탑티어에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분석을 할 수밖에 없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한국 자동차 기업이 한국 기업 같냐. 한국에서 잘 팔리면 좋을 거 아니야. 글로벌 전체 중에 한국은 한 시장일 뿐이지 한국이 잘 되고 못 되고 간에 따라서 한국 자동차 기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림은 아닐 거다. 네. 그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 그러면 한국 기업, 한국 경제는 어떨 것인가? 수출이 많이 좌지우지하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출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왜냐면은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게 중국 때문에 어떡하냐, 큰일 났다. 그런데도 수출이 괜찮거든요. 그 네. 이유 중에 하나는 그동안 중국의 수출 비중은 계속적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지역별로 따져봤을 때 지금 중국 다음으로 수출 비중이 높은 지역이 어딘지 아시나요? 한국의 수출이요? 네, 한국이 수출하는 잠깐만, 그 동남아 쪽이 꽤 크죠? 맞습니다. 베트남이 4개 5개 오르잖아요. 네네. 아세안을 따지면 남의 코트라 다녔잖아요. 네. 아, 코트라 맞아요. 코트라 출신입니다. 아, 진짜요? 네. 아, 코트라에서 십몇 년 일하다가 십몇 년 됐잖아요, 저는. 네. 코트라 출신입니다. 이렇게 보여도 코트라예요. 아니요, 이렇게 보이다니. 아니, 제가 어떻게 해서 제가 국민 여보예요. 대단하시죠. 네. 진짜. 저도 못 들어갔던 회사죠. 코트라 독일 지사 한참 있었습니다. 오, 진짜요? 네. 자, 독일로 인사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텐타 비기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세안 지역이 19%거든요. 19%. 네. 2등입니다. 근데 아세안 지역의 성장률을 보면은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대부분 못하는 나라가 한 6%, 5% 후반. 그냥 보통 나라들이 7%대, 좀 잘 나오면 8%까지 나오는 성장성을 가진 나라들이에요. 아세안. 예. 네. 그리고 최근 좀 눈에 띄는 나라가 미국 쪽이 계속 비중이 낮아졌다가 요즘 좀 올라오고 있어서 지금은 아세안 쪽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는 그림, 그리고 미국 쪽에서 회복되는 그림, 그래서 중국 쪽이 좀 부진한 것들을 좀 커버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수출은 지금보다 더 좋아질까에 대한 고민은 있지만 네. 지금보다 굉장히 나빠지는 그림은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경기를 어느 정도 방어해주는 역할을 해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소비죠. 소비는 2분기는 괜찮다. 네.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게 4월 18일이거든요. 그러면 4월, 5월, 6월 리오프닝. 네, 리오프닝 수혜로 인한 모멘텀이 들어올 수 있고 아마 그게 3월 초중반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 부분들도 3분기 초중반. 3분기 초중반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좀 긍정적인 변수고. 네. 그리고 이제 투자라든지 이런 쪽들도 상당히 견조하기 때문에 저는 당장 한국 경제가 무너지는 그림은 아닐 거다. 네, 좀 네. 상당히 선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또 최근 수출도 여전히 두 자릿수 때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한국 경제가 뭐 2%대 후반에서 3%대 정도까지는 당분간 유지할 수 있는데, 근데 또 다시 되돌아가면은 미국이나 이런 쪽들이 힘들어지면 한국만 독야청청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3분기를 지나서, 그러니까 3분기를 지나게 된다면 이제 리오프닝 수혜나 이런 것들 모멘텀들이 좀 사그라들 거고, 그러면 또 이제 대외 미국이나 중국 그리고 아세안 쪽의 경기 흐름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또 한 번 더 집중을 해야 되는 시간이 도래할 것이다. 네. 그 약간 억울한 댓글이 있어서 제가 조금 대신 말씀 좀 드리자면, 아니 뭐 국내 애널리스트니까 맨날 국내 시장 좋다고 하고 맨날 사라고 하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다른 분은 그런 얘기를 들으셔도 될지 몰라도 제가 이경민 팀장님 제가 기억하는데 국내 시장 비중 줄이라고 몇 번을 말씀하신 예전에 한참 이게 높을 때 그리고 그때 미국 시장이 국내보다 훨씬 좋다는 얘기도 몇 번 하셨던 분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비중은 사실은 맞진 않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어쩌면 본인이 계속 그런 얘기만 골라 들으셨을지는 몰라도 이경민 팀장님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 현금 비중 늘리라고 할 때도 분명히 꽤 있었고 네. 한국 시장보다 무조건 지금 미국이라고 할 때가 재작년인가 하여튼 뭐 그때는 그런 말씀 작년 10월 달부터 예. 그죠. 작년 10월 달에 뷰를 확 꺾어서. 그렇죠, 그렇죠. 아, 10월부터 이제 한국을 팔려고 하셨나요? 뭐? 주식시장 전반적인 비중 축소, 특히 한국 비중 축소, 반등시 비중 축소 계속 말씀드렸고, 아마 올해 2월까지 계속 별로 안 좋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1월 달에 올해 코스피 전망을 하면서 하단을 2610으로 제시해서 다들 많이 그때 욕 많이 먹으셨죠, 그때. 맞아, 네. 그때 욕 많이 먹었어요. 근데 그 말대로 됐어요, 사실. 그래서 뭐 이렇게 맞췄다고 자랑하자는 게 아니고 네 그게 아니고 그 열 명 중에서 가장 하단에 있었던 그분이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저도 반대고 그 좀 억울해 이 대표님. 이 대표님 뭐 무조건 한국 시장 사라는 분이 아니에요. 네, 네. 그거는 안 좋다고 그러면 안 좋고요. 그리고 또
그때 미중 무역 분쟁이 있었을 때도 네. 코스피 안 좋다. 맞아요, 맞아요. 그럴 때 사는 거 아니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었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시장 방향성을 최대한 잘 따라가고 싶어서 많이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시장이 안 좋게 보일 때는 진짜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더라도 지금은 사야 될 구간이다. 지수 기준으로만 본다 해서 10% 네. 이상 상승 여력이 있다면 그거를 한번 그거를 흘려보내긴 너무 아깝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최근 코스피가 2600선을 도달하는 데까지 계속적으로 비중을 줄이자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네. 그 비중은 현금 비중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지금 사도 되고 그러면은 난 비중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하라는 거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조금만 기다리시면 지금 가격대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 네, 그럴 기회가 올 테니까 너무 지금 걱정을 하시기보다는 네. 조금은 비중이 너무 많으신 분들은 좀 계좌를 잠시 접어두셨다가 한두 달 뒤 정도에 열어보신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현금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지금부터는 조금씩 비율 늘려가신다면 아마 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자산군들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채권, 실무자산 뭐. 채권은 저는 지금부터 조금씩 사모아도 된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왜냐면 기대 수익이 아무래도 좀 올라갔으니까요, 그죠? 그렇죠. 네. 기대 수익도 올라갔고 만약에 여기서 경기가 불안하다, 경기가 연준이 원하는 대로 연착륙이 쉽지 않다라고 한다면 채권 금리는 떨어지면서 가격은 올라가겠죠. 그런 구간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유는 지금 100달러 수준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를 많이 할 텐데 우크라이나 사태 변화에 따라서 네. 110달러 가기도 하고 또는 95달러, 90달러까지 가기도 하는 그런 등락을 보일 테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좀 걱정스러운 것은 곡물 가격이죠. 많은 분들이 얘기도 많이 하셨을 네네. 텐데 기도 이렇게 갈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네. 지금 좀 많이 내려왔잖아요. 근데 제가 좀 걱정하는 시점은 중국의 봉쇄 조치를 푼다고 하면은 다행이다라고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안도렐리의 동력이 될 수 있겠지만 중국 쪽의 수요가 올라오게 된다면 곡물이나 이런 원자재 수요가 올라오면서 다시 뜰 수 있겠네. 네, 그것 때문에 좀 걱정스러운 분들도 있습니다. 참 고민이네. 그러니까 중국이 예를 들어 봉쇄 풀면 다시 뭐 공급이 좋아지는 이런 좋은 면도 있는데 다시 또 수요 늘어나면서 곡물 가격이나 이런 게 또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지금 원유 쪽은 네. 바로 시출을 하거나 공급을 늘릴 수는 있잖아요. 근데 곡물 가격, 곡물 시장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파종을 못했던 것들 그리고 최근 얘기를 들어보는 거는 동남아시아 쪽이 너무 더워서 작황이 안 좋을 수 있다는 얘기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곡물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또 연준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네. 좀 그런 리스크 요인들이 2분기, 3분기 정도까지는 안도렐리 말씀드리지만 그 네. 이후 흐름들을 어떻게 잡아갈지를 조금 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죠. 결론적으로 단기적으로는 한국 주식이랑 채권이랑 원자재 다 괜찮네요. 단기적으로는 한국 주식이 제일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리오프닝이나 그러니까 중국 쪽이 리오프닝이 되면은 주식은 또 올라가겠죠. 근데 그때쯤 됐을 때 아마 채권이나 원자재 쪽을 더 사시면 그러니까 오버랩을 하시면 그쪽에서 다시 좀 수익을 나면서 좀 내 자산을 좀 지키면서도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대신증권의 이경민 투자전략팀장님 모시고 오늘 이 정도는 이제 정리가 어느 정도 좀 되셨을 것 같은데요. 대신증권도 유튜브 하시죠? 네. 거기 이제 자주 나오시겠죠? 아니요. 안 나와요? 네. 왜? 아니 그게 저희 회사가 편집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서. 그래서 시간이 지난 또 이게 뷰가. 네.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큰 그림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있지만 뭐 이벤트나 이슈 실시간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들이 많은데 약 편집하는데 2주가 걸리면은 그 2주가 걸려요? 네. 그러면은 못 나가서. 그냥 저 우리 스튜디오로 들어오세요 대신. 바로 해드릴 테니까.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대신증권 저
유튜브 채널 좀 홍보해드리려고 그랬더니 안 나오시는구나 거긴 잘. 아니, 저희 쪽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뭐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준비하고 있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도 여러 가지들을 새롭게 준비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제가 어떻게 참여할지는 모르는데 지금 편집이나 이런 타임렉이 너무 걸려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된다면 저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할 예정입니다. 대신 증권 우선주는 아직도 배당을 좀 많이 주나요? 어우 많이 주죠. 예 저희는. 인터뷰.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더욱더 멋진 스타일로 돌아오신 우리 대신증권의 이경민 투자전략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또 조만간 다시 한번 모시기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해주셨고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위즈덤 칼리지 수강생들을 위한 프리미엄 특전 릴레이를 소개합니다. 올 한해 지혜의 풍요와 더불어 삶을 풍성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3프로TV가 전격 지원해드립니다. 의자계의 명품 허먼 밀러 1년간 쭉 50만원 특별 지원해드리고요. 5월에는 무려 3개의 문화 특전을 더 쏘겠습니다. 1분 전성 매진의 신화 뷰티풀 민트라이프 페스티벌 초대권 증정과 화제의 기대작이죠. 영화 범죄도시 2 최초 시사회 티켓도 드립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위즈덤 칼리지 수강생들을 위한 고더코 프로의 프리미엄 골프 특강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최고의 경험을 아낌없이 제공해드리는 프리미엄 교육 프로그램 위즈덤 칼리지에서 만나보십시오.